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걸어요.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이쁘다 이거. 어 뭐야? 촬영하셔야 돼. 아 감독님, 아 저 지금 벚꽃 사진 찍는데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해요? 아니 지금 촬영이 문제가 아니에요, 감독님. 여기 한번 싹 비춰주세요. 이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. 딱 이 계절만 만나볼 수 있는 이 풍경 아니겠어요? 감독님, 뭘 또 주섬주섬 꺼내? 아니에요. 오늘은 촬영하지 말자. 이렇게 좋은데 이것만 담자. 자 그러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오늘 감독님이 갖고 오신 사진 뭔지 짜자잔. 이거 감독님 집이에요? 집 왜 이렇게 좋아? 2층 집이네. 잠깐만. 아니 지금 이 집을 오늘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 지금 산림성인데 이런 집이 있을까? 일단은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분들께 물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 집 보신 적 있으세요? 요 근처에서? 옛날 사진이라 잘은 모르겠는데. 네. 밑으로 가면 이런 집들이 네. 많이 모여 있거든요. 오.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. 아마 저쪽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. 어 그래요? 오 좋았어. 이거 중요한 단서예요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벚꽃 만끽하시고요. 네.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. 봐봐요 감독님. 와 이거 똑같아. 똑같아. 야 이거 정문이 똑같아요. 여기가 차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가 사람 들어가는 곳이었네. 창문이며 여기 각이 똑같네.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예충 청남 도지사님께서 사시던 관사였습니다. 그럼 제대로 구경만 해봐야죠. 랄랄라 출입문 오른쪽이라네. 여기는 아 오른쪽 여기지. 여긴가? 여기죠? 와, 아 근데 여긴 진짜 곳곳에 창이 많아서 풍경을 계속 보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. 뭐야? 어머, 느낌이 일본의 다다미방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일제강점기에 지어져서 그런지 약간 일본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와. 1932년 충남도청사가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이 충남도지사 공간과 관사들도 함께 지어졌는데요.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한국과 일본, 서양 건축 양식의 조화를 느낄 수 있고요. 대전시 문화재 자료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우수한 근대 건축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. 자 여러분들 관사 곳곳에는요 정말 재미난 게 많은데요. 짜자잔 바로 곳곳에 QR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쉬워요. 알고 보면 더 재밌다고 하잖아요. 자 먼저 케미올의 AR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. 짜자잔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자 이 네모칸 안에 QR코드를 갖다 대는 거예요. 이렇게 자 이렇게 QR코드를 인식되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곳곳의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.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결제 서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. 차를 마셨겠죠? 풍경도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. 소나무에다가 와 일단 요 대나무도 있는데. 일단 감독님 저는요 약간 식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거든요. 내가 지금 잠깐 느껴볼게. 너희들은 얼마나 오래됐니? 허! 식물이 대답한 거 들었어? 옛날에 충청남도 지사님들이 살던 공간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쭉 밑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양옆으로 이렇게 관사들이 쫙 자리에 있어요. 근데 담벼락부터 지금 위에 보이는 지붕에 이런 흔적들이 되게 오랜 세월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. 와 저런 거 봐. 와 나무집이야? 너무 신기하다. 옛 충청남도 관사촌을 지금은 테미오레라고 부르는데요. 최근에 대전시가 테미오레를 재단장해서 3월에 다시 개방했다고 하네요. 와 지금 아빠 나실 거야.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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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잡고 빠. 1932년에
지어진 충청남도 옛 관사촌이요. 정말 볼거리, 즐길거리 넘쳐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해서 오늘 너무나도 재미있게 놀다 갑니다. 자,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세요. 자, 그럼 대전 옛것 그때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요. 안녕. 감독님, 저는 좀 더 놀다 갈게요.